지난 2003년 아시아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사스가 일본까지 상륙하며 동남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을 때 한국은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스 환자 발생 120시간 전부터 사스 방역 대책 본부를 출범하고 공항에 열감지기를 설치했으며 항공기가 착륙하면 탑승객이 비행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의료진 등이 기내로 직접 들어가 열감지기로 체온을 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국 240여 개 보건소가 중국 등 사스 위험 지역 입국자 23만 명을 모두 전화로 추적 조사하며 방역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중국, 홍콩, 캐나다 등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만큼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당시 간호사 출신이던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도 미국 CDC처럼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들은 수직적 지휘를 받는 간호사 따위가 보건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제관료들도 평소에는 그다지 쓸모없어 보이는 조직의 예산을 퍼붓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경제 마피아들이 쥐고 있던 예산 권한을 빼앗아 기획예산처를 설립했고 이 기획예산처가 질병관리본부를 창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하였는데요. 그 뒤 끝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부와 경제부처 그리고 의사들의 반발을 혼자 다 견뎌내며 2003년 12월 18일 질병관리본부를 창립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본은 2020년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학계에서는 질병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만 지켜내려고 한다면 사실 질본은 별 필요가 없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러나 인간 노무현은 전염병을 다루는 의료인들에 대한 냉대, 전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냉대, 전염병 환자가 와서 영업에 지장받을까봐 염려하는 민간 병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내고자 했고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